김성환의 시사야.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의 언박싱, KBS 라디오 센터 김호상 PD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보니까 이현경 뉴스캐스터께서 네. 올림픽 얘기 마지막에 하고 나가셨는데 네.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올림픽인 것 같아요. 지금 모두 다. 그게 우리를 이렇게 네. 심장 떨리게 하고 가슴 뛰게 한 게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그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가 가져오는 네. 그런 독특한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도쿄올림픽 끝나잖아요. 이제 이번 주말에 폐막이 되는데. 네,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죠. 남아 있는데 네. 제 코너는 다음 주에는 다음 주 금요일 이미 올림픽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나름대로 보내는 아이템으로 라디오 PD의 국제 대회 취재기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라디오 PD의 국제 대회 취재기. 도쿄 올림픽을 보내며라고 나름대로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는 중계를 통해서만 올림픽을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만들어진 방송을 통해서 접하시는 거죠.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뭐 취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뭐 엔지니어도 계시고 뭐 또 라디오 PD로서 뭐 큐를 주는 사람도 있고 예. 출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제가 선수촌에서 겪었던 뭐 미디어 빌리지에서 봤던 것들 그런 얘기를 조금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예. 사실은 청취자분들께서 아니 또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경기를 지켜보시지만 막상 취재하고 중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오리라 그래야 되나요? 거위라 그래야 되나요? 캐나다 거위. 진짜 아래에서도. 아래에서 정말 물 아래에서. 진짜 네.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잖아요. 방송이라는 게 그리고 사실은 언제나 깔끔한 마무리를 본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고 이러면 사실은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변수도 있고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올림픽 같은 그리고 큰 경기나 이런 것들은 더 그 수면 아래에 이것저것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 국제대회를 제가 사실 라디오 PD가 국제대회 취재를 그렇게 많이 갈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국제대회가 물론 뭐 그렇게 계속 있는 것도 아니죠. 주로 이제 스포츠국에서 많이 가시죠. 네. 근데 저는 많이 간 편인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은 부산도 갔고 카타르 도하도 갔고 중국 광저우도 갔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갔어요.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4, 4, 16 거의 20년간 아시안 게임을 다녔고요. 올림픽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가서 취재했었고요. 네. 그때는 이제 좀 그 제가 연차가 됐기 때문에 그 취재단을 이끌고 가서 방송을 했고요. 거기 가서 이제 느꼈던 거, 생활했던 것들 그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처음 갔었을 때 예. 이제 라디오 PD로서가 아니고 사실 KBS 방송단의 일원으로 이제 갔었는데 제가 맡았던 역할이 슬로우 모션 담당이었어요. 네.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 알죠? 우리 이렇게 아시죠? 네. 그걸 왜 몰라요? 지금 저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설명을 하려고 질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르시는 걸로 협상을 해주셔야 아,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겠죠, 슬로우 모션. 그 천천히 뭐 하는 건가요? 그게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르시니까. 네. 이제 뭔가 이제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에도 페널티킥이 선언됐는데 이게 페널티킥이 선언된 상황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주는 거. 아니면 야구도 뭐 홈런을 쳤을 때 아니면 뭐 유도 같은 데서 한판 승을 했을 때 한판도 정말 실제로 그 경기장에서 보면 눈 깜짝할 사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천천히 다시 재생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TV 중계차를 제가 타보니까 네. 이제 뭐 지금은 또 제가 이제 그때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하면 기술적으로 더 나아졌을 거예요. 아, 나아진 게 아니라 지금은 360도 막 회전하면서 슬로우모션 막 보여줘요. 그렇군요. 딱 그래픽으로 네. 공이 딱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선 딱 그어서 거기에 이렇게 공이 딱 떨어지는 위치까지 전부 다 파악해서 알려주잖아요. 이제 그래픽을 포함하는 거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래픽을 담당하는 분들은 또 계실 거고 실제 현장에서 이제 중계차에서 슬로우 모션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왜냐하면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잖아요. 여러 대야 이제 굉장히 여러 대의 카메라를 뭐 축구 경기 같은 데는 뭐 10대 이상, 20대까지도 카메라가 배치가 되는데 그럼 1번 카메라가 잡은 앵글이 다르고 네. 2번 카메라 앵글이 다르고 그 슬로우 모션도 잘 보시면 한 번만 리플레이 되는 게 아니고 한 4, 5번 정도를 다른 각도에서 리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그걸 계속 녹화를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딱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재빨리 리와인드를 해서 아. 여기서 또 여기까지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각 카메라 맡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책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탁 누르면 그냥 저절로 리플레이가 되고 다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닐 거예요 아마. 카메라마다 전부 화각이 다르고 지금 뭐 지금 도쿄올림픽 현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말씀을 드리자면 슬로우 모션도 담당자가 있고 그 리와인드 찾아서 PD한테 이제 콜을 하면 그러면은 1번 준비됐으면 1번 플레이.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슬로우 모션 준비했던 게 이렇게 약간 레버가 있어서 레버를 이렇게 살짝 당기면은 슬로우로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네. 거잖아요. 막 중계를 할 때 자, 슬로우 모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준비가 안 되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긴장하면서 네. 어느 부분에서 슬로우 모션을 딱 시작해야 될지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대의 카메라가 대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카메라가 먼저 하면 그 사이에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을 지금은 자동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제가 지금 참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해왔고요. 아,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 네. 사실 슬로우 모션이라고 하면 네. 너무 많이 봐왔던 거기 때문에 네. 흥미가 없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근데 청취자분들 의견이 달라요. 4936님은 와, 김 PD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네요. 저 부산 아시안게임 때 미디어센터 자원봉사했어요. 아, 진짜요? 한 달간 고생했는데 마지막 날 정든 사람들하고 헤어지니까 아쉬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2828님. 호피디님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라디오도 슬로우 모션으로 방송하거나 빨리 방송하거나 그런 거 시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시죠? 이런 의견이셨고요. 조성비님은 남들은 찰나의 순간으로 느끼는 모습에 숨겨진 느림의 아름다움을 느끼시겠네요. 다른 느낌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라디오도 뭐 그렇게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좀 스트레치해서 실제로 그런 그 프로그램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땡겨서 할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라디오 같은 경우는 비주얼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로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늘리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어디를 어떻게 늘렸다가 다시 줄였다 늘렸다 그거를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하지 않으면 들을 때 좀 뜨악하죠 사실. 쌍방향 디지털 방송이 가능하지 않는 한.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굉장히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어쨌든 국제신호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저희가 쓰는 용어 중에. 국제신호라는 것은 이제 그 방송사들이 주로 이제 주간 방송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할 경우는 BBC가 주간 방송사죠, 사실은. 네. 우리가 하면 KBS가 주간 방송사인 그렇죠. 경우가 많고. 네. 그랬을 경우에 주간 방송사에서 주요 종목들의 국제신호를 제작을 해요. 국제신호라는 건 표준 화면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내는 화면을 모든 세계에서 그 화면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방송사가 다 나와서 화면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요. 네. 선수들이 막 여러 선수들이 지금 암벽을 타잖아요. 그렇죠. 타는데 우리 선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보는데. 우리가 중계할 것 같으면 우리 선수만 계속 찍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본에 있는 NHK일 네. 텐데 거기서 그냥 찍는 거예요. 찍는 걸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순서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선수 모습이 비춰지고 아마 그러더라고요. 공평하게 내지는 좀 더 이제 그 승부에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그렇죠. 비추겠죠. 안 네. 그러면 그냥 한국 선수만 따라다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거의 약간 그 뮤직뱅크의 직캠처럼 약간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따라다니는 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국제신호를 제작할 경우에는 더 좀 뭐라고 할까 뿌듯하기도 해요. 제가 지금 만든 화면들이 전 세계 나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것도 있고 이렇게 옆에 있는 중계차들 뭐 거기에 이렇게 약간 그 규모에서 압도되는 그런 즐거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데 장비가 어마어마하고 네. 거기에 KBS 차가 제일 크다 그러고서 와 끝내준다 그러고서 좀 덩치를 키워가지고 갖고 가면 안 되나 그럴 때는 그냥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뭐 자존감 같은 게 생길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그런 대형 스포츠 행사 같은 데 갈 때마다 굉장히 재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청취자 0012님께서요. 우리들은 가만히 방이나 쉼터에서 TV를 보거나 방송을 듣는데 수많은 분들이 각 분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수고하셔서 우리가 편안히 듣게 되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뭐 봐주시는 주셨어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로 뭐 마찬가지 경우이지만 보통 그래서 IBC라는 게 존재해요. 네, 인터내셔널 그렇죠. 브로드캐스팅 센터라고 하죠. 네. IBC가 언제나 어느 올림픽이나 어느 아시안 게임이나 다 IBC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미리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뭐 아이디 카드 신청하고 또 IBC에 이제 공간을 할당 맞죠. 이제 뭐 스포츠국은 뭐 방 3개. KBS는 라디오는 막 그것도 다 돈 주고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부 다 돈 내고 빌리는 거지만 공간을 할당받아서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이제 제가 방송단 책임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좀 취재를 덜 하고 이제 네. 그 IBC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방송사들은 뭘 하나. 아,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이따가 스웨덴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에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뭐 안 되는 언어로 이렇게 섭외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스웨덴 라디오 방송은 어떻게 이렇게 평창 동계 올림픽을 보고 있느냐. 저희가 그걸 방송한 적도 있고요. 아, 그래요? KBS 1라디오로. 뭐라고 하던가요?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는 없었는데요. 근데 일단은 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관점이 좀 다르니까 뭐 한국에 와보니 이러이러한 점이 저희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풀어주시는 게 좀 재밌었고 그리고 라디오 방송이 유럽에서의 라디오 방송의 위치와 또 한국에서의 라디오 방송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아오, 그래요? 유럽의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스웨덴도 마찬가지지만 라디오 방송의 청취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라디오를 틀고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지금도요? 지금도 상당히 라디오 방송의 청취율이 높고,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희도 더 잘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자카르타 때는 저희가 이제 거기서 현지인을 한 분 우연히 만났는데, 네. 슈퍼주니어 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히잡 쓰고 완전히 그렇게 다니시는 무슬림 여성분이었는데 네네. 슈퍼주니어를 너무 좋아하셔서 혼자서 독학으로 6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신 거예요. 와. 한국에도 오시고.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 또 특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인도네시아가 그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제 콩이라고 저희 이 앞에 인형이 있지만 콩이라고 저희가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인도네시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청취를 해주시거든요. K-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고 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코너를 아예 만들었죠.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보는 올림픽 뉴스. 아, 네. 인도네시아 언론에 나오는 건 저는 봐도 이제 모르잖아요. 까만 네. 거는 글씨요. 이래가지고 하얀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고 한국말을 하시니까 통역을 붙이면 좀 힘들지만 네. 그래서 이제 현지 소식 얘기하고 뭐 K-팝 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개회식 폐막식 때는 뭐 이제 슈퍼주니어가 실제 나왔거든요. 자카르타 폐막식 때. 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재밌는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이런 기억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평생 남을 기억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템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야지. 줄여야지. 오늘 좀 다시 생각나는 얘기. 최대한 많이 줄여서. 최대한 많이 줄여서. 네, 점수만 딱 갖고 오셨는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외국에 올림픽 중계나 국제대회 중계 나가게 되면 KBS 한 방송사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방송사가 그렇죠. 나가면 막 서로 눈치 보면서 막 경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개회식 티켓도 이게 좀 한계가 개회식이나 폐회식에는 꼭 티켓을 당연히 티켓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미디어 입장구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 티켓도 뭐 한정 없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약간 눈치 싸움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 좀 재밌었던 거는 약간 주로 이제 방송 3사라고 불리는 KBS, SBS, MBC는 항상 가 있고 네. 아마 요즘에는 이제 종편들도 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그 IBC 내에서 저희끼리는 이제 다 이렇게 보면서 MBC구나 그래서 KBS는 이렇게 다니는데 만약에 어제 뭐 수영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네.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꼭 인사를 오세요. 박태환 선수가 그러니까 방송사에 드라이브 이제 와서 뭐 인사를 온다기보다 이제. 이제 뭐, 저 인사로 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저희가 금메달 땄고, 중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때 그럼 저희는 뭘 해야겠어요?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잡아서 방송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박태환 선수나, 뭐, 펜싱 남현희 선수나 뭔가 금메달 따고, 다음날 아침에 쫙 이렇게 관련자와 함께 이렇게 한 바퀴를 돕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분을 빨리 잡아서, 누가 인터뷰를 따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고, TV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미리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TV는 스포츠국 같은 경우는 그런 대회들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니까, 근데 라디오는 사실 국제대회만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눈치를 보는 거죠. 언제 좀 잠깐 시간 피나? 그래서.
조금 비면은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5분만 빨리 하시죠. 그러고 해서 인터뷰 따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아까 청취자분께서 미디어센터에서 그 있었다 자원봉사 하신 기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K80103917 아이디 있으신 청취자분께서는 서울올림픽 때 기자촌에서 영어 통역 자원봉사자로 여의도 IBC 외국 기자들 안내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년 전이네요. 대학 4학년이었는데 내년이 환갑이네요. 1988년이니까요. 호돌이 때잖아요. 맞아요.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 이걸 듣고 또 그런 추억을 생각하시다니 또 제가 뿌듯하기도 하네요. 아, 그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 평창 올림픽 때도 그렇지만 북한 기자들 만날 기회 있잖아요. 국제 대회 나가면 북한 쪽에서도 취재진이 오지 않아요? 기자들? 취재진도 오고 이제 북한 선수단이 오는데 이제 접촉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 갔었는데 주로 이제 좀 만날 수 있는 때는 선수촌을 국제대회 처음에 하기 전에 선수촌 안내 언박싱 같은 행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선수촌에 다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번 선수촌은 여기가 북한 쪽이고 여기는 한국 쪽이고 A동에서는 뭐가 물이 온수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네네. 해주는 식당이 여기고 투어를 한번 해요. 그럴 때는 이제 북한 선수단이나 기자들도 저희를 맡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럴 때 한번 만나서 뭐 접촉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대답을 잘 해주시지는 않고요. 아, 되게 투명스럽게 반응해요. 뭐 약간 좀 얘기를 그래요. 안 해요. 얘기를 아예 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 재밌었던 거는 또 가면은 그 각 나라의 문화관들이 있어요. 예. 캐나다 문화관 같은 경우 가면은 이제 다 맥주 마시고 막 그 빨간색으로 치장돼 있고 뭐 캐나다에 뭐가 유명하죠? 메이플 시럽 같은 거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근데 북한 문화관이 있더라고 자카르타에. 그래서 북한 문화관에 저희도 가고 SBS도 가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거기는 이제 북한 문화관에 가면 뭐 들쭉술 이런 거 팔고요. 평양 담배 이런 것도 팔고 평양 냉면을 팔더라고요. 평양 냉면하고 들쭉술 한 잔을 해서 15달러였나 20도 되게 비쌌어요. 근데 이제 한번 그래도 이런 기회 한번 먹어보자 그랬는데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옥류관에 가면 맛있을래나? 아 그래도 그런 경험하는 게 어디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입맛은 좀 안 맞았지만 그래도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북한의 선수단하고도 재밌게 인터뷰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지금 벌써 호피디 얘기에 빠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아쉬워서 어떡해요? 뭐 또 할까요? 한 번 더? 이미 올림픽이 끝나기 때문에. 네, 다음 시의성을 맞춰서 다음에 또 근데 청취자분들이 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저도 즐겁네요, 아주.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네, 마지막에 사실 역대 올림픽 주제가 중에 제가 노래를 한 곡 듣고 싶었는데 역시 네. 최고는 아까 말씀하신 호돌이 올림픽에 손에 손잡고가 최고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인정받고 있고요. 그래서 손에 손잡고 들으면서 도쿄 올림픽도. 고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성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부 끝과 2부 시작 부분에 기술적인 문제로 방송 상황이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호피디가 추천한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들으시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